안녕하세요. 표만든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리뷰해드릴 거는 4060Ti입니다. 그리고 8기가 버전이고요. 저는 리뷰할 때 돈을 받지 않고 제품을 다시 반납을 하기 때문에 전혀 제조사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고 리뷰를 한다는 거 미리 강조를 드리고요. 오늘은 아마 이 제품을 신나게 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좀 분리해서 들어주세요. 갤럭시, 이 수입사를 까는 거 아니고요. 갤럭시의 제품을 까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엔비디아를 까고 싶습니다. 이거 확실히 분리하셔야 돼요. 엔비디아의 성능, 이 네임을 붙이고 이 정도 성능밖에 안 나와? 요걸 좀 까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가격을 올렸어? 이 부분을 까고 싶습니다. 자, 여튼,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 제품 외관 살짝 보고 시작할게요. 예, 갤럭시 제품인데요. 하위 라인업입니다. 4060Ti 8기가 버전, 동물자유연대, 그리고 아동복지기관의 수익금 일부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뭐, 특별한 그 패키징에 특별한 점은 없어요. 제품을 꺼내뒀는데요. 슈라우드는 플라스틱이고 듀얼팬입니다. 그리고 이슬러스로 매우 얇아요. 저 지포스라는 쪽에 LED가 들어오고 8핀 단자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백플은 다행히 금속 재질입니다. 제가 몇번 긁어봤는데 금속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요 제품이 좀 특이한 게 있었는데, 아랫면은 사실 별거 없는데, 아랫면 보고 난 뒤에 요걸 살짝 세워서 측면을 봤는데, 온오프 버튼이 있어요. 저 온오프 버튼은 LED를 끄고 켤수 있는 편리한 버튼입니다. 여튼, 포트는 4개 지원하고, 뭐 외관은 별다를 거 없어요. 한2060 같은 느낌의 외관입니다. 물론 얇다고 온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외관 여기까지 할게요. 이 제품을 제가 UHD로 돌려보고 크게 느꼈던 거는 역시 128비트라서 그런지 몰라도 성능이 꽤나 낮게 나온다는 겁니다. 뭐 코어 숫자도 사실 3060Ti보다 많이 넣지 않았으니까 클럭을 아무리 땡겨 올린 듯 올린다 해도 성능이 그리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더 심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 4070Ti 성능은 기존 3070이랑 비교했을 때160% 높은 성능이고요. 3070Ti랑 비교해도 150% 높은 성능입니다. 그러니까 100을 빼고 따져야 되겠죠. 100%를 기준 잡았으니까요. 4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60%가 더 높은 거고요. 70에 비하면, 3070에 비하면 4070Ti는. 그리고 똑같은 3070Ti, 4070Ti, 요 번호 하나 바뀐 걸로 따지자면 50% 오른 거죠. 꽤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물론 이 성능이 오른 만큼 비용도 크게 증가시켰어요. 초기 출시가 기준으로 120만 원 정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뭐 거의 한 40만 원, 30만 원 올린 느낌이죠. 칭찬을 해주긴 좀 어렵습니다. 가격 포지셔닝으로는. 근데 어쨌든 성능은 저 이름에 걸맞는 성능은 나왔다 생각해요. 다음 세대 다운. 그리고 4070 같은 경우에도 3070이랑 비교하면은 30% 정도 성능이 올랐습니다. 맞죠? 그래서 괜찮은 성능이 나왔다 생각해요. 다만 마찬가지로 가격이 초기 출시가 기준으로 90만 원으로 다소 높게 책정되었고, 이제 와서 뭐 79만 원까지 내렸으니까 살만한 가격대까지 왔다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기존 3070하고 비슷한 가격이 나왔고, 성능이 30% 좋아진, 뭐 그럭저럭 살만한 제품이네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디아블로4까지 주는 지금 시점에서는요. 그 밑에 3080이랑 비교하면은 4070은 3080과 매우 흡사한 성능입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3080하고 3070하고 월락 성능 차이가 컸기 때문에 4070이 3080의 저전력 버전 정도로 느끼면서 좀 저렴하게 살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3080 출시가가 100만 원이었죠. 100만 원이었는데 4070이 지금 한 80만 원 정도 사니까 20만 원 싸게 그전 세대 윗등급 제품을 쓰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근데 이 4060Ti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3070을 못 이겨요. 4K 상대라서 그런 거긴 한데 QHD에서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3070을 못 이기고 3070 을못 이긴 대신 그래도 뭐 4060Ti와 차이가 좀 벌어지면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4K 기준으로 2%밖에 차이 안 나요. 아니 4060Ti 이건 물론 GDDR6X입니다. 약간 늦게 나온 후기 기종이죠. 4060Ti에. 근데 어쨌든 네이밍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뭐 기존 4060Ti나 3%밖에 안 줬습니다.
그래서 기존 3060Ti랑 비교해도 5%밖에 안 좋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판매하고 있는 3060Ti랑 비교하면은 겨우 2% 좋다는 얘기예요. 2%. 2% 좋은데 가격은 똑같거나 올렸어요. 비디오 메모리 8기가짜리는 출시 가격이 동일하고 499달러로, 비디오 가그 메모리 16기가짜리는 499달러로 무려 100달러나 더 올렸습니다. 물론 둘의 성능 차이도 없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대부분 유저 이렇게 느끼겠죠. 야, 이게 뭔데? 성능이 똑같은데 가격이 올랐네. 라고 느낄 겁니다. 왜? 지금 나온 3060Ti는 충분히 가격이 안정화된 상태거든요. 근데 새로 나온 4060Ti는 가격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겠죠. 그래서, 아, 이거 좀 솔직히 별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뭐 UHD로 봤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QHD는 어떠냐 할까봐 QHD에서 4060Ti와 4060Ti를 한번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차이 나나요? 5% 차이 납니다. 5% 체감이 될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냥 둘이 실사용했을 때 성능이 거의 똑같이 느껴질 겁니다. 5%면. 아니, 똑같은데 그냥 신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판매하는 느낌 아니냐? 뭐 그런 느낌 들어도 할 말이 없어요. 다만 뭐 따지고 들자면 전력 소비량이 뭐 50W, 60W 적게 쓰고, 전력 소비량이. 그런데다가 전력 소비량이 낮기 때문에 온도 적에서도 장점이 있겠죠. 지금 보시면 뭐 64도밖에 안 나오니까 토마호크 76도 나오는 거 생각하면은 차이가 크긴 큽니다. 근데 전기료로 10만원 차이, 뭐 5만원 차이 본전 뽑기가 정말 어려워요. 전기료가 아무리 올랐다 한들 1년에 만원치 뽑기도 힘듭니다. 50W 차이 가지고는. 그리고 실제로 뭐 76도를 하더라도 뭐방 안이 엄청 더워 죽겠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형광등 하나가 30W 정도인데 50W 증가한다고 해봤자 형광등 두개 수준밖에 더 됩니까? 형광등 두개 켜놨다고 요 밑에가 엄청 뜨거워요? 그렇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뭐 발열량이나 아니면은 뭐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전기료 이런 게 엄청 체감이 안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능이 가장 중요한데 이 성능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기존 3060Ti와 비교해도요. 3060Ti하고 3070 워낙 성능이 비슷했기 때문에 3070하고 비슷한 성능이 나온다는 건별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별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4060Ti의 포지셔닝은 정말 애매하다 생각합니다. 얘는 4060Ti라는 이름이 붙으면 안 돼요. 그냥 4060으로 나왔어야 됩니다. 그래야 걸맞다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다른 4000 시리즈는 확실히 기존 제품보다 30% 정도는 높은 성능을 보여줬어요. 심하게는 50% 정도. 높은 성능을 보였는데 3에서 50%.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5%요? 5%? 5%면 뻑기온만 줘도 5% 더 나오겠다. 3060Ti 상급 사면은 그냥 5% 더 나오겠어요. 3060Ti 울트라 이런 거 사면요. 이건 좀선 넘었죠. 선이 넘었어요. 근데 가격을 안 내려줬어요. 그대로 유지하거나 올린대요. 가격은 내려줬으면 내가 이해를 해주겠다. 지금 이거는 뭔 생각으로 60Ti라는 이름 붙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갤럭시 잘못은 아닙니다. 엔비디아에서 이 칩을 60Ti로 팔고 있으니까 갤럭시는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레퍼런스대로 만들어 팔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엔비디아 잘못입니다. 엔비디아가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성능 포지셔닝이나 가격 포지셔닝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다?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유튜버 매체들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나마 FHD로 넘어가면요. 그나마 이걸로 넘어가면은 그래, 3070을 소폭 이겨요. 근데 이것도 이겼다고 하기 좀 어렵죠? 뭐 3%는 그냥 오차 범위입니다. 내가 만약에 3070 쪽 뽑기 운 좋은 거 들고 있으면은 그냥 저 4060Ti랑 똑같은 성능이 나올 겁니다. FHD에서도요. 그래서 이건 이겼다 보기 어렵고, 마찬가지로 그나마 좀 유리한 이 FHD에서도 3060Ti와 4060Ti는 10%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민감하신 분은 아싸싸하게 체감을 할수 있는 정도고, 대부분 유저들은 좀 나아진 거 맞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로 넘어갔는데 전혀 업그레이드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로만 떠들면 여러분이 실감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QHD 기준으로 얘 성능이 어느 쪽에 위치했는지 한번 찍어드렸어요. 잘 보시면은 제가 3060Ti를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3090이나 4090은 성능 차이가 엄청 벌어지죠. 여기 뭐 130%, 140%대 성능 나오던 애가 지금 200%대가 훌쩍 넘어가는 220%에 가까운 성능이 나와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4080조차도 전세대 3090 Ti 하이엔드 제품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4090하고 4080하고는 차이가 좀 큽니다만 그래도 3090 Ti, 3090은 가뿐히 넘어서는 거죠. 그것도 더 적은 전력 소비량을 보여주면서요. 심지어 4070 Ti조차 3090 Ti와 막막능 성능을 보여줍니다. QA 시리에서는요. 게다가 이거보다도 훨씬 코어 숫자가 적은 4070조차도 3080, 3090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깠던 4070도요. 근데 4060Ti는 그냥 성능 포지셔닝이 완벽하게 3060Ti 옆에 있어요. 그냥 이건 사봤자 업그레이드예요. 업그레이드. 3070 쓰시던 분이 4070 사면 업그레이드고 3080 쓰시던 분들이 4080 사면 엄청난 업그레이드고 3090 쓰던 분들이 4090 쓰면은 미친 듯한 체감 차이, 거의 두 배 정도의 프레임을 보여주는 업그레이드거든요. 근데 3060Ti 쓰는 분들이 4060Ti 산다면 체감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걸 뭔 생각으로 60Ti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얘는 엄밀히 말하면은 얘가 뭐 한 4070쯤 돼야 되고 얘가 4060Ti쯤 돼야 되고 얘는 4060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위에 4090, 4080과 비슷한 수준의 성능 증가폭, 그러니까 다음 세대로 넘어갔을 때 똑같은 네이밍 제품 샀을 때 체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뭐 요 표로 보니까 대충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 모든 매체에서 떠들고 있는 거죠. 아니 가격 내린 것도 아니고 가격은 올렸으면서 성능은 증가가 거의 없네. 이건 뭔 생각을 내놓은 거냐? 아니 오죽하면 이 4070이 제가 썸네일에 보여드린 것처럼 와 다시 보니 선녀네 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아마 저거는 몇 년 동안 두고두고 회자되면서 깔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지금 소비자 기만에 가까운 이 정책은 누구든지 비판할 수 있고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여튼 제품 빌려준 갤럭시한테는 좀 미안하게 됐지만 4060Ti는 여러모로 실망스러운 제품이라 생각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유 갤럭시 삐지다. 갤럭시 제품 자체는 별로 안 나빴어요. 온도도 착하고 전성비도 좋았고 소음도 별로 없었고 고주파도 전력 소비가 낮아서 그런지 못 느꼈어요. 거기다 뭐 아예 제일 하급 라인업이잖아. 근데 뭐 LED 온오프도 있었고 그리고 요 위에 라인업 뭐 EX 제품 나오면 그거보다 성능도 조금 더 좋을 거예요. EX 화이트도 있대요. 지금은 수습이 됐지 모르겠는데 여튼 갤럭시 미안해요. 저는 엔비디아를 욕한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야 근데 4060Ti가 이 지경인데 4060은 어떡하냐. 4060 리뷰를 해야 되나? 시간 낭비일 것 같은데. 아무튼 까야 되니까 하긴 해야 되겠죠. 에이씨 모르겠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여러분 빠이빠이. 다음 시간은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로 만나 뵙겠습니다.